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묘지,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모두 서울시의 기피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이 소재한 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고양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수십 년간 악취와 소음,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서울시는 보상은커녕 관리조차 소홀한 상황인데요. 오늘 한뼘더에선 경기도 안에 있는 서울시 기피 시설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최윤경 기자입니다. 2,500여 명이 사는 경기도 고양시 난점마을은 2년 전만 해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10여 년간 창문은 열지도 못했고 파리와 모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냄새가 아주 썩은 장 담는 아주 심각한 냄새가 매일 났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뭐 천금을 주더라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싫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개보수로 멈췄던 이 시설이 빠르면 올해 말 재가동될 기미를 보이면서 마을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엔 인근 더근 지구에 2만 명이 입주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들어섭니다. 경기도, 특히 북부엔 서울 시민들의 음식물과 하수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시설이 25년이 됐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져 서울시와 고양시 일부의 하수, 그리고 서울시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이곳 난지물 재생센터도 대표적입니다. 벽제묘지와 승화원도 5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당시엔 관련법에 땅값도 인구까지 적어 최적지였지만 앞으로는 도시 한복판에 이 시설이 있게 됩니다. 고양시 인구만 100만 명. 환경권과 재산권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동안 친환경을 위한 예산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비판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수도권 전체를 묶어 논의를 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도별 이익과 불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수도권 상생 청이나 기타 이런 그 독립기구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전담을 시키자는 거죠. 어느 이 한쪽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의 문제로서. 서울시와 고양시는 2019년부터 기피시설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차 회의 이후론 실무진 논의만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각종 기피시설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고양시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운동시설을 고양 지역에서 운영하면서도 이관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태훈 기자입니다. 한강변에 조성된 축구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경기도 고양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고양시의 관리 전환 매각 요구에도 종로구는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근 도시개발지구가 이제 한창 개발 중에 있고 그 바로 연접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고양시 한그 도시 복판이 되는 거거든요. 더 황당한 건 종로구도 이 운동장을 애물단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2018년 이용 실적 119건 가운데 종로구민 비중은 28%인 33건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접근성이 꼽힙니다. 지도상 거리로만 11km, 승용차로 가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때문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잇따라 현안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구는 고양시 이관은커녕 자산 보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님비 시설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시정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현재 밀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제 화장장으로 불리는 서울시립 승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기피시설이 고향에 있다는 논란이 일자 2011년 서초에 화장장을 새로 만든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벽제의 절반이 채안돼 승화원 이전 폐쇄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은 화장장이 두 개니까 고양시 네. 있는 것도 상관없고 벽재가 네. 아무래도 좀 크니까 규모가 여유가 있을 거예요. 90건 정도 할 거예요. 보통 90, 95 한 요 정도. 서울 추모 공원은 절반 이상이 조경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 화장장과 부대 시설은 2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서울 추모 공원은 인근 공원 부지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시설을 짓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나마 약속했던 난지 물 재생센터의 지하화와 공원화도 진전이 없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합의여서 오세훈 시장이 적극성을 보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교통 체증이라든지 현대화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빨리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묵은 갈등. 서울시는 오늘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